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중의 사회과 카페와 영춘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과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고구려의 대외관계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구려와 수당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력한 중국 왕조의 대항에서 우리 고구려는 항상 승리만을 하죠. 그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요, 수나라 그리고 수를 이은 당나라로 이어지죠. 먼저 수나라가 침입해 온 것을 텍스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수를 세운 수 문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지만 이것에 대해 1차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수 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지만 누가? 을지문덕 작군이 바로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밑줄을 칠게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격퇴하였다. 즉 살수 대첩에서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수는요 여기에 너무 많은 어떤 힘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계기로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이 수를 이은 당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과의 관계도 역시 텍스트를 통해 볼게요. 2번 고구려와 당의 관계를 볼게요. 당은 속속들이 우리나라 고구려를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이를 눈치챈 우리 고구려는요 천리상성을 쌓습니다. 거기 배경을 보면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 사회는 분열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당나라랑 싸워야 된다. 누군가는 싸우면 안 된다. 라고 지배층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죠. 여기서 대당 강경론자였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요. 대당 강경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연개소문의 대당 강경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니은 정계를 보니까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하네요. 당이라는 나라는 인구도 아주 많고 부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힘을 우리는 막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천리장성을 쌓긴 했지만 요동성 그리고 배강성 이런 것들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남았던 성, 바로 안시성이라는 곳에서는 당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이 결국에 함락되지 않아서 이에 화가 난 당태종은 스스로 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시성의 성주였던, 한마디로 장군이었던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활을 쏘아서 어디에? 당태종의 눈에 맞춰버리고 당은 결국 후퇴했다는 그런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했다. 누가? 양만춘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의와 영향을 보니까 기역의 중국 세력의 한반도 공격을 저지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라는 점이 의의고요. 영향을 보니까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가 결국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게 영향일 거예요. 하지만 고구려와 중국은 계속 싸움만 한 건 아니죠. 교류도 일어났으니 불교, 태학, 율령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우리는 전쟁에 포인트를 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와 일본의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여기 있었던 지역이죠. 두 나라는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수나라와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했고요. 이때에는요, 당징 그리고 해자라는 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당징은요, 종이 그리고 먹의 제조법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징에 의해 호루사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에다가 금단벽화를 제작했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혜자라는 분은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서역과의 교류도 있네요. 서역의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고구려 고궁벽화에 서역 대통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아마 고구려와 서역, 한마디로 지금의 이란, 뭐 이라크 이런 지역과의 사람들이 교역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16회 고급 10번입니다. 가해자말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목차를 보니까 1장 수화의 항쟁이라는 게 있네요. 바로 아하, 이거 수나라와 고구려와 함께 묻는 거구나. 딱 찾으셔야 됩니다.
1절 수혜 중국 통일과 압력, 2절 돌궐 백제 외와 친선 외교 관계를 전개하다. 누가? 고구려가요. 수나라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나라가 출현하자 위에 있었던 돌궐,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아래 있었던 백제, 그리고 백제와 친했던 외라고 하는 이렇게 종자형으로 고구려는요 어떤 외교관계를 추진해 나갑니다. 3절은 뭐겠어요? 4절이 수의 멸망이니까 당연히 3절은 을지문덕 장군이 설수대첩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20점의 고급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번째 점을 보니까 양마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마침에 라는 말에서 아하 이거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여당 전쟁이구나 라는 건 눈치 채셔야 됩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1번 전현이 국내성을 침입하였다. 전현한테 공격받은 왕은 고구려 사세기 근 고국 원왕입니다. 2번 한 무제가 왕범성을 침략. 이건요 아니죠. 고조선이고요. 3번 수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하였다. 수양제는 여수 전쟁이죠. 4번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5번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아직 나당 동맹 맺어지지 않았으므로 뒤에 일이 되겠으니까 이번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고구려를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백제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요, 고구려라는 나라와 정확히 반대적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렇게 첫 번째 작은 봉오리를 이루고, 두 번째 큰 봉오리를 이루었던 것과는 반대로요, 백제는 전성기가 조금 더 빨리 옵니다. 한 100년 정도 고구려에 비해 앞서게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백제의 그래프는 4세기에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땅바닥을 찍은 이후에 6세기에는 조그만한 봉오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왕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을 보니까 기원전 18년에 고구려에서 남아온 온조가 한강 유역의 하남 위례성에서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 근처라는 점 알아주셔야겠고요. 성장과 전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발전을 나갔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이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고이왕은요 백제 성장에 기틀을 다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고이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왕은요, 육좌평 그리고 16관등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관리들의 옷, 관복 색깔을 정비하셨고 또 관등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가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평 그리고 16관등제를 시행할 수 있었고요. 관리들의 복색을 벌써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이란 말은 한마디로 법을 반포했다는 뜻이에요. 율령을 반포했다. 어떠한 이러한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빠르게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성기를 맞은 왕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어떤 행적들을 벌였는지 저랑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근초고왕이 있었던 사세기에 가장 땅바닥을 확 쳤었던 그런 때였죠. 바로 왕이 전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고국 원왕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여기 사세기 백제의 왕인 근초고왕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업적은요, 고구려를 치고 황해도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전쟁하였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을 얻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마한에서 나왔죠. 근데 백제가 이 당시에 전라도 전역을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라도 지역 중에 하나의 나라였죠.
이때 근초고왕 때 여러 세력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전라도 지역 전역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정복했다. 마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야 그리고 외왕의 교역로도 개척했다고 합니다. 백제는요, 옆에 있었던 가야 그리고 뒤에 밑에 있었던 외와 항상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거는 6세기 때까지도 계속 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백제랑 외랑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살기도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서로의 역사책에 서로의 이름을 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친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백제는요, 가야, 외랑 친하게 지냈다. 특히 친한 것 중에 하나가요, 외라고 하는 일본에 파견하였던 하사하였던 하나의 칼입니다. 그 칼의 이름은요, 바로 칠지도라고 하는 칼이었죠. 백제 금초고왕이 외의 왕에게 하사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요, 중국의 남조 그리고 동진과도 국교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부자상속제를 확립했다는 건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 하나의 더 중흥을 맡게 됩니다. 그 중흥은요, 바로 불교의 수용이었죠. 백제에서 불교를 공유한 왕, 바로 친유왕입니다. 친유왕의 공적은 딱 하나예요. 불교를 공인했다는 것. 근데 그것이 갖는 의의는 아주 크죠. 이제는 백제의 침체와 또 다른 중흥을 볼 차례입니다. 침체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중흥은 다시 한번 조그맣게 올라가는 봉오리에 해당할 거예요. 첫 번째 떨어지는 건 바로 광개토왕에게 침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기 침체, 여기를 보니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 그리고 한성이 함락됐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근데 장수왕한테 공격받기 이전에 광개토 대왕에게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냐면 백제와 가야와 외라고 하는 여기 친했던 세 나라가 신라를 공격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라의 왕은 고구려 왕을 찾아가서 넙죽 엎드리면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우리의 광개토 대왕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파견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백제, 가야, 외라고 하는 세력을 무찌르고요. 심지어 백제 땅을 여러 곳을 차지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아신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고구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장수왕의 공격은 뭔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랫부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개로왕이라고 하는 백제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개로왕인데요, 개로왕은 눈에 까시었던 우리 고구려를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구려를 좀 정벌해주세요. 고구려는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랑 고구려랑 더 친했던 거예요. 중국 왕은 이를 고구려 왕에게 말했고 고구려 왕은 이에 너무나 화가 나서 아래쪽 백제 지방으로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개로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죽었고요. 백제는 엄청난 혼란기,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 침체기를 상징한 게 바로 수도의 이전이었어요. 어디로 이전을 하냐. 예전에는 한성에 위치했었다면 이제는 지금의 공주 지역인 웅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천도.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게 바로 백제에서 가장 침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진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공주로서 아주 조그만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 옆에는 산들이 아주 많죠. 한마디로 방어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흥에 대해서 보러 가야겠네요. 다시 한번 봉오리를 올라가야겠죠. 그 봉오리를 연 사람은 바로요, 무령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무령왕을 볼게요. 지방에 22개의 당로, 그리고 당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라고 했네요. 22개의 당로라는 것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지방행정기구였어요. 근데 거기에 왕의 친척들을 파견함으로써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려고 했죠. 이 말인 즉슨 왕권이 조금은 강화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남조에는요, 양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와는 유난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양으로부터 좋은 선진된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백제라는 나라가 또 한 번 중흥을 맞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에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에 22개의 단로라는 행정기구를 두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의 양나라와 친하게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나라 사서 역사책에는 이 무령왕을요, 영동대장군이라는 말로 직격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틀이 다져지자 6세기에 백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공오리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성왕이라는 한 명의 왕이었어요. 성왕을 볼게요.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알았다. 사비라는 것은 오늘날의 부여고요. 여기 공주 지역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써볼게요. 처음에는요, 사비로 천도하였다. 여기는요, 넓은 땅입니다. 옆에는 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이 존재하지 않고 드넓은 평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의미, 밖으로 이제 나는 나가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공주 지역은 안으로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기 사비 지역은 밖으로 나가려는 어떤 표출된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호도 바꿉니다. 어떻게? 남부여로. 그리고 심지어 성씨도 부여라는 그런 성을 쓰죠. 그리고 부여계승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니은에 보니까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한강을 탈환합니다. 6세기에는요, 어땠죠? 고구려가 아주 쇠퇴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고구려가 약화되었던 틈을 타서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흥왕과 백제의 왕이었던 여기 성왕은 연합을 하고 한강으로 치고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강을 탈환합니다. 한강을 탈환했지만 곧 어떻게 되나요? 진흥왕이 뒤통수를 때리고 성왕이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가로채버리죠. 그래서 이거는요, 쓰겠습니다. 임시탄왕이라고 쓰겠습니다. 볼게요.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했다. 디귿 신라와 잦은 전쟁을 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했다. 우리 잘 나갔던 성왕 결국 계속적으로 어떤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신라와 전쟁하다가 결국 관산성이라는 지역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왕 이후에는요, 백제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왕은 뭐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의자왕이 있죠. 의자왕은 어떤 왕? 궁녀들과 3,000명의 궁녀들과 연못에 빠져 죽은 왕. 한마디로 백제는 결국 멸망하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내용은 마치고요. 밑에 뭐 위덕왕, 무왕 이런 것들은 굳이 잘 안 보셔도 돼요. 저라면요, 여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왕이 6좌평제와 16관등제를 정비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백제의 관등, 한마디로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표를 의미합니다. 1두품은요, 좌평이라는 것인데 6명이었기 때문에 6좌평이라고 하고요. 2품부터 6품까지는 끝에 다 솔솔솔솔솔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열들을요, 솔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좌평과 솔계열까지만 자색, 한마디로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7품부터 12품까지 덕덕덕덕덕 하죠. 이건 역시 덕계열이라고 하고요. 12부터 16권까지는 이래저래 헷갈리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12품과 13품이에요. 문독과 무독, 한마디로 기초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문, 무가 분리된 그런 형태의 관리 등급이 등장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표도 봤고요. 밑에 있는 하나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백제의 전성기, 사세기, 즉 금초고 왕 때의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고 아하, 사세기 금초고 왕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일 위를 보니까 뭐 요서지방, 산종지방, 규수지방으로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금초고 왕은 자신감이 넘쳐서 중국으로는 뭐 산동, 요서 지방으로 나아갔고요. 밑으로
일본으로는 규슈 지방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고요. 또 다른 힌트는요. 고구려를 공격했다. 평양 이거 있죠. 이게 하나의 또 다른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보고 아하 사색이 근초고왕 지도구나 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제를 모두 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4회 고급 4번 문제입니다. 가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성에서 가로 먼저 이동하고 가에서 나로 이동하네요. 백제는 총 수도를 3개 가집니다. 첫 번째 수도는 한성이고 두 번째 수도는요 바로 지금의 공주인 웅진 지방이죠. 그래서 가는 웅진이고요. 나는 성왕 때 옮겼던 사비, 오늘날의 부여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 볼게요. 기억. 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가에서 공격했나요? 아니죠. 이거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거는 근초고왕이고 전성기를 달렸던 바로 한성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틀립니다. 니은, 가, 지방에 22당로를 설치하였다. 이건 맞겠네요. 왜냐면 웅진으로 천도 갔던 아주 백제의 침체기를 겪은 이후에 기틀을 다졌던 무령왕 때 바로 22당로제를 실시했으므로 이게 맞겠네요. 디귿, 성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나는 남부역, 부여지방인 바로 사비인데 사비지역일 때 편찬한 게 아니라 근초고왕이 한성지역에 수도를 삼았을 때 바로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으므로 이 디귿도 틀립니다. 릴, 나는 부여네요. 사비.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되찾았다. 이건 역시 맞겠네요.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한강을 일시적으로 탈환했다라는 내용에 바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번의 답은 4번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2번 22회 고급 7번 문제입니다. 가나사판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 왕 26년에 고구려 왕 평성이 예와 공모해서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서 갑병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신라 왕이 떠나게 한 거죠, 장군들을.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전사들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건 바로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점령하기 위해 위로 올라갔던 그런 전쟁을 의미합니다. 신라와 고구려가 크게 싸운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51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왕 32년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이건요 바로 성왕이 관산성에서 신라의 장군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던 그런 하나의 글입니다. 이건요 554년에 해당해요. 먼저 한강을 탈환한 거는 55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554년에 진흥왕이 배신을 하죠. 이에 울분을 이기지 못한 성왕이 계속적으로 신라의 싸움을 벌었고 성왕 역시 554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풀었고요. 저랑은 네 번째 백제의 대외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고 저랑 읽어볼게요. 백제와 삼국의 관계, 먼저 한성시대예요. 고구려에서 운조 세력이 남아에서 백제를 세웠다. 그리고 언제? 괴로왕이 죽어서 한성이 함락될 때까지 한성을 수도로 하였던 시기. 그리고 고구려와 관계가 번하게 바뀌었다. 한마디로 백제가 강했다, 고구려가 강했다 했던 그런 시기였다.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디귿의 아신왕이 나오죠. 아신왕은 백제, 가야, 외라는 어떤 연합 부대를 이끌고 신라로 침범을 했던 왕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맺고 이 세 연합군을 쳐버리죠. 그때가 바로 여기 아신왕입니다. 아신왕 때 고구려 광개토왕이 쳐들어와 일어나 전쟁에서 백제가 크게 패했다. 아신왕이 광개토대왕에게 항복의식을 치르고 광개토대왕은 비문 중에는 노객이라는 말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괴로왕은 장수왕의 침입으로
죽고요. 결국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2번 웅진시대의 백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뭐 쭉 평범한 그런 내용이고요. 니은, 동성한 때는 낮에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한테 대응했다고 합니다. 당시는요, 장수왕이 계속 남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래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둘이 맺어서 고구려를 방어하는 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한동안은요, 고구려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계속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낮에 동맹 맺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이은, 동성왕이 백과에 의해 암살되면서 무령왕이 왕이 되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무령왕 22담록, 무령왕 다음의 왕은 바로 성왕이죠. 성왕 보겠습니다. 사비성 시대의 백제, 백제의 중흥을 위해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수도로 옮기고 보다 활발한 대외 교류를 추진하였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그의 아들 위덕왕이 백제의 왕으로 되었다 라고 했네요. 하지만 위덕왕 이후부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백제와 삼국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요. 저랑은 이제 두 번째 백제와 주변국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볼게요. 풍남토성에서 중국 동전이 출토된 점을 미루어 보아 일찍부터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중국과 활발히 교류해서 다른 삼국에 비해서 백제는 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2번 일본 삼국 중 백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심지어 결혼도 많이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사색이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 나옵니다. 아직기 그리고 왕인, 그리고 6세기의 놀이사치계도 알아두세요. 아직기는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교육시킨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왕인은 우리나라에서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전파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보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좀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6세기의 놀이사치계는요 불경과 불상을 일본에 전파해준 승려입니다. 놀이사치계라는 말에서 우리나라 승려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다시 풀어봐야겠네요. 1번 21회 고급 6번입니다. 가에서 라의 문화 전파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뭐 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고 고구려에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가는 거고 나는 신라에서 일본, 다는 가야에서 일본, 라는 백제에서 일본. 한마디로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암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역, 가,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누리사치계는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아닙니다. 누리사치계는요 백제 성왕이 일본에 보내줬던 승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틀리고요. 나,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내용은 맞지만 해자는 고구려의 승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틀리고요. 다, 쓰에키 토기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 맞습니다.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쓰에키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릴, 라, 백제,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쳤다. 이것 맞죠? 맞습니다. 누구에게? 쇼토쿠 태자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답은요, 디귿 미을 이어서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14의 고급 5번이고요. 가에서 나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을 보니까 양직공도네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백제의 사신이 중국 양나라에 어떤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간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제와 관련된 사료고요. 무령왕릉, 이건 당연히 백제왕인 무령왕의 무덤이죠. 여기서 어떻게 이 무령왕인 걸 알았냐면 지석, 한마디로 돌에다가 무령왕의 묘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하, 무령왕의 묘구나.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벽돌로 이루어진 무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왜냐? 당시 우리나라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양나라에서 수입을 해온 겁니다. 왜? 무령왕은 중국의 양과 친했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시죠? 그래서 무령왕릉, 가와 나 모두 백제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1번 가, 근초고왕 때 제작되어 일본에 전파? 아닙니다. 이거 무령왕 때 전파된 그림입니다. 이것도. 2번 가, 백제가 요서지방에 진출했음을 나타낸다?
아닙니다. 요서지방이 아니라 백제가 양나라와 서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자료죠. 나 도굴되어 까먹거리가 남아있지 않다. 무령왕릉은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무덤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껴먹거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죠. 4번, 나 수도가 사비에 있던 시기이다. 사비는 성왕댐으로 성왕의 앞에 있었던 무령왕은 계속 웅진시대였죠. 그러므로 4번도 틀립니다. 5번, 가나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남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잠깐 나누어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랫지방에 있었던 백제는요, 아랫지방에 있었던 남조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 중에서도 양이라고 하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니까 그것도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고구려와 백제가 아주 좀 내용이 많죠. 하지만 신라는 심플합니다. 그 심플한 것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신라는요, 계속 아랫지방에 있다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올라가냐? 결국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신라가 통일하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신라가 먼저 나타났던 시기는 3세기 정도부터 보면 돼요. 건국을 보겠습니다. 1번, 과정은 경주 지역에서 토착민과 유이민 집단이 서로 합쳐져서 육촌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어디? 오직 경주 지방에서만 있었다. 초기를 보니까 육부족 연맹이었다. 그리고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다. 그래서요, 이때 초기에는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입니다.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로 하였다. 이때 왕의 이름은 이사금이었다. 한마디로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3번은 넘어가고요. 저랑은 큰 괄호 2번 고대 국가의 기틀 마련 언제? 4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는요. 어느 때죠? 백제가 금초고 왕 때 엄청 강했을 시기가 되겠죠? 먼저 뇌물 마립간 때입니다. 뇌물 그냥 저는 편하게 먼저 뇌물 왕이라고 할게요. 근데 당시에는 왕이라고 안 하고 마립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강력한 말뚝을 뜻하는 바로 마립간입니다. 근데 뇌물왕 때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제가 많이 말했죠. 백제, 가야, 왜 삼국의 연합군이 신라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신라의 왕은 광개토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면 당신의 노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때 광개토대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왕이 바로 여기 뇌물왕입니다. 볼게요. 뇌물왕이깐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으나 이후에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공짜로 도와주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신라를 구원해 준 이후에 너 역시 나에게 무언가 줘야 되지 않겠어? 나는 너한테 정치적 간섭을 할게. 넌 내 간섭을 받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치적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 호명 그릇이에요. 여기다가는 밑줄을 쫙 치고 별표도 하나 해주세요. 뇌물왕 때에 어떤 일? 고구려가 도와준 일이 있었죠.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간섭이 있었는데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호명 그릇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눌지 마립간 볼게요. 눌지 마립간 때에는요, 백제가 완전 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바로 아니죠. 백제 아니고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룰 때입니다. 바로 광개토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죠. 장수왕은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백제와 신라를 동시에 압박하죠. 그럼 백제와 신라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당연히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인 눌지왕은요, 백제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왜? 고구려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은요,
물지왕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낮에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 백제에서는 비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유왕과 물지왕 간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했고요. 전 이제 전성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5세기 때의 내용이고 저랑은 전성기 6세기를 볼게요. 냇무랑부터가 5세기예요. 5세기. 여기부터가 5세기, 그다음에 이제 6세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왕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지증왕, 버풍왕, 그다음에 진흥왕 이런 스토리가 전해지죠. 그래서 먼저 지증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로 국호를 확장했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중요합니다. 드디어 뭐 마립간, 이사금 이런 말 안 쓰고 왕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국호 역시 신라로 하였다. 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주군현을 정비하고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와 있네요. 우산국은요, 지금의 울릉도고요. 여기를 점령했던 사람은 바로 이사부죠. 이사부를 통해서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딱 점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구경을 장려하며 순장을 금지시켰다. 순장은 여러 명을 묻는 것인데 왜 이때 금지시켰냐면 당시 농경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를 합니다. 농경을 하려면 당연히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순장을 금지시킵니다. 두 번째,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이라는 이름에서 여기 법자를 법자에서 어떤 느낌적으로 이 사람 율령 반포한 왕이다 라는 것 연결 지으실 수 있겠죠. 버풍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 그리고 골품제를 정리했다는 것. 골품제는 신라의 어떤 신분제도였죠. 그래서 골품제를 정리했다는 것, 불령을 반포했다는 것.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은요, 국가체제를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미음으로 가볼게요.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차돈은요, 목에서 하얀 피를 뿜음으로써 어떤 불교를 공인하게 만드는데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는요, 율령을 반포하였다는 것 하나,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였다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강가를 병합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금강가를 병합하면서 누가 들어오죠? 신라사회로 그의 왕족이었던 김유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흥왕은요, 기읍,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합니다. 화랑도는요, 원래 귀족들만이 참여하는 집단일까요? 아닙니다. 귀족들도 참여하고 일반 서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귀족과 서민, 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화랑도라는 청년 집단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 어디 한강의 상류지역뿐만 아니라 하류지역도 어떻게 상왕의 뒤통수를 때림으로써 한마디로 배신함으로써 그래서 한강 유역을 확보했고 이를 넘어서 함경도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귿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이로써 가야라는 나라는 금관가야가 정복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정복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흥왕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신라사회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1번을 보니까 신라사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골품제가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골품제는요,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신분제도고요. 어떻게 나누어졌다? 골과 품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아시겠죠? 미음의 구성 볼게요. 골계는요, 성골과 진골로 구분된다는 것. 시고요. 품계는요, 6등품에서 1등품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라의 불교 수용에서 나타난 이차돈의 순교라는 게 있죠. 순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공인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이 비석이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비석에서 밑에 하나의 뭐 어떤 조각되어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차돈입니다. 3번. 삼국시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영락, 그리고 신라 버풍왕인 권원이 있다.
골품제와 관등을 볼게요. 밑에 이거는 신라예요. 이벌찬부터 대하찬까지는 자색 빨간색 옷을 입었고요. 아찬부터 남하까지는 아닌가요? 극벌찬까지는 비색, 대나마 남하까지는 청색, 그리고 대사부터 조이까지는 황색인데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밑에가 삼두품이죠. 4312 520 6일은 6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6두품은요. 6일은 6 해서 6두품 6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찬까지. 그리고 5두품은요. 520 해 가지고 10등급인 대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4두품은요. 4312 해 가지고 12번째 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맞춰 보시면 맞을 거예요. 6일은 6 520 4312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복색이 중요해요. 자비청황, 자비청황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게요. 24고급 5번입니다.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비석 나오자마자 아하 이차돈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은 해초고요. 2번은 노리사 시계물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무회관은 나중에 통일신라시대의 원관임으로 이것도 틀립니다. 4번 화엄사상을 전파한 건 통일신라시대 의상입니다. 5번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12회 고급 6번이고요. 가해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등급이네요. 문무왕 1년 가을 승전의 공을 논하여 각관과 이찬으로 총관인 사람에게는 검을 주었고 잡찬 그리고 가 대하찬으로 총관인 사람에게는 창을 주었다 되어 있네요. 4등급 먼저 보기를 볼게요. 1번 가 관등의 관리는 청색의 관복을 입었다? 아니죠. 제일 높은 사람 진골들은요 자색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틀립니다. 2번 가관등 집사부의 중시직에 오를 수 있다. 이것 맞습니다. 5두품까지는 1등급에서 5두품까지는 모두 성골이자 진골입니다. 대부분 진골이죠. 그리고 6두품부터 어디까지? 9등급까지는 6두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나 볼게요. 나관등은 6두품에 승진상한 선이 있었다. 나는 10등급이네요. 10등급은요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아니죠. 6등급은 6두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승진 상한선 아닙니다. 3번 나관등은 오소경의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장관은요 진골만 할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5번 가나 관등은 중위제의 대상이 되었다. 가나 사와 10은 중위제? 아닙니다. 중위제라는 것은 어떤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6두품은 6등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죠. 여기에 조금 더 두는 겁니다. 6-1, 6-2, 6-3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등급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지 않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6등급 내에서도 조금씩 더 간극을 둔 거죠. 그걸 바로 중위제라고 하는데 중위제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다. 중위제는요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상한선에 두었겠죠. 6등급은 6등급, 5두품은 10두품, 또 4등급은 12등급에 두었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휴, 여러분 너무 어려운 부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